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 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네.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줘?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얼마나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네가 술 처먹어 들어가면 그냥!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그치,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좋지 않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잉?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왜냐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열 몇 명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되는데.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텨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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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6째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그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치마 정장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그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네?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장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삶은 뒤져. 보내지 마. 뭐 단디 보내. 뭐 단디 보내냐고. 그래서 아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응 뭐 단디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삶은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아 엄마가 뭐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크게 하시는데 연속 3시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삶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이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두렵지 않은데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일상이 되는 남녀 관계가. 그래서 아, 뭐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장가가라! 갑자기!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죠? 아니 뭘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지 언제부터 나랑 뭐 이런 인간관계가 됐다고
이게 이렇게 됐겠죠, 표정이.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둘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저 이제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 아버지 갈게요. 예, 가죠. 가죠. 때 되면 다 가죠.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소통 강사니까 한 번 더 참아야지. 그래야 강연에 에피소드라도 생기지 않겠어? 제가 어금니를 꽉 잡고, 네, 아버지 갈게요. 네, 좀 가죠. 가죠. 네, 이제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너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갖고 와봐. 어, 애를 낳고 그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순 없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그게 또 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갈게. 아.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에 사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비가 갑자기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을 가져가라고? 풀어주겠는데? 근데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어설프게 철이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엄마의 인생 60년, 70년 동안 하셨던 이 된장이 엄마의 영혼을 주는 거야. 안 먹어도 가져가야 돼. 제가 이런 어설픈 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된장을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에다가 넣어놔요. 기만한 옹기에 된장을 넣어놓고 제가 지포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의 지포가 맛있다고 시장에서 이만한 지포를 30장을 검정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 또 트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지금 멋지게 딱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됐어요! 딱 갔는데 트렁크에 된장 옹기를 넣어놨는데 문양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비가 오는 골목으로 딱 나갔어요. 됐어, 엄마. 내가 다시는 집에 오나 봐. 저희 엄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시거든요. 이제 허리도 쌍엑스라지 입으세요, 엄마가. 이제 표범 입으시고, 이제, 뽀글뽀글 파마에 이제 엄마가 우산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저희 엄마가 세련되지 않아서 더 슬퍼요. 엄마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괜찮고 그러면 덜 슬프겠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슬펐는데 이제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보다 되게 돈이 많고 건물도 있고 몸도 생생하시고 멋도 막 내시면 내가 덜 슬프겠는데. 근데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된장은 무거워하고 엄마가 우산은 찌르고 빗물은 계속 눈구녕을 쑤셔대고 있고 이게 뭔 블랙홈이에요 이게.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너희 애비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어. 네가 이해해. 야,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오래 한 그 남자의 느낌과 네가 참으라고 네 아빠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고 슬프게 맨발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제 또래 조금 전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년에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아, 무섭다, 진짜. 해병 수색대 같은 데.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공간도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돈도 미리 계속 모아둬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아빠인 나를 발견하면서 아, 그 남자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을 하고 자식이 여섯이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내 또래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요. 그 남자. 나랑 나이가 엇비슷한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아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 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뭐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와,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멋있다.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촥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알아드리는 것 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 씁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두 번, 이제 치과 사건 한 번, 공항 사건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앉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쳐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세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요. 아버지 얘기가 해석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낱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대에서 한 7년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 진짜 많아요.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맞아요.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일 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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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현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이제는 거기선 감정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 파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네.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치.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천 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천 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아,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발에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아. 막 이런 멘트, 이런 멘트,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걔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 누나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맞아. 에미야.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